옥수수배 여자 스크린 골프 대회 예선 B조 네 번째 경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프로 대 정도용 프로. 최장신 대 최단신. 정도용 대 이지수 프로의 B조 예선 네 번째 경기. 네. B조에선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도용 프로의 목표는 네. 전버 왔으니까 같이 뭐 1, 2등 정도 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지금 목표예요. 둘이 같이? 오늘 짰어? 아니 언니 누가 해외여행이라고 안 해? 자, 2승을 거두고 있는 이지수 프로님. 네. 정도영 프로를 맞이하는 각오. 제가 네네. 본선에 가서 네. 좀 지모 프로와 좀 붙기 위해서 열심히 3승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가영 프로랑 붙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 네. 아니, 지가영 네. 프로랑 붙고 싶다기보다는 네. 그 전... 그 수비... 예. 네. 전수빈 프로. 네, 조금 네, 나중에 만났으면 해요. 강해서. 네. 자, 정동 프로님. 네.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이지수 프로와 만났는데 도호정 프로가 편하다고 OT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정동 프로가. 도호정 프로보다 약간 더 불편한 이지수 프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네. 좀 신경 쓰이겠어요. 어떠세요? 약간 걱정되는데. 네. 예? 아니요. 연습할 때부터 이지수 프로가 주접지 잡더라고요. 네. 아니, 연습을 너무 훌륭하니까요. 이번 경기를 잡는다면 조 1위까지도 노려볼 충분히 수 있죠. 노려볼 수 있으면서 절친 전버하슨과 그 계획한 그 해외여행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배 여자 스크린 대회 B조 예선 네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홀 325m 네, 앞바람이 네. 불고 있습니다. 이지수 티샷. 이지수 프로가 탄도가 네. 낮기 때문에 네. 바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탄도가 본인 키만큼 네. 상당히 낮게 빨리지만 그래도 비거리에 큰 영향은 안 받습니다. 네. 그 사전에 기록 측정 결과에서는 그 최단신 이지수 프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2조에서. 정도영 네. 프로가 그 절친 전바우슨이 얘기해 준 것처럼 덩치값을 네. 못하고 거리가 네. 안 나간다라는 말이 네. 맞았던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네. 나쁘지 않다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티샷. 아, 우측이요. 바람이 약간 우측인데요. 우측 도로를 맞고 안 맞고 맞고. 아, 나. 아,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좀 긴장했나요? 아, 이게 지금요. 지금 이 상황이 나무가 앞에 핀방에 걸려 있어서. 네. 이런 상황이면 이거 사실 어렵겠다. 실제 필드면 무조건 레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스크린이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정동의 세컨샷. 오, 오 나갔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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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와, 아, 잘 쳤습니다. 잘 나왔어요.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항상 그 자리, 언제나 그 자리. 아, 너무 왼쪽인데요. 아, 괜찮아. 아, 이거. 아, 아파. 큰일 났네. 자, 지금 정도영 프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위치에 네. 세컨샷이 떨어졌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싫으면 가지 말주세요. 싫으면 내려오세요.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내려와요. 저는 설명 싫지 않습니다. 아, 더 봐야 돼. 짧게 들어갔죠? 짧았어요, 짧았어요. 좀 전에 이지수 프로 같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 골퍼들하고 치면 상당히 짜증이 나요. 아, 아, 그쵸. 네. 오, 가나요, 가나요? 집 나가나요? 집 나가나요? 집 나가나요? 오, 나갔어. 나가나요? 아, 입구. 아, 집 나가요. 바로 입구. 다행이다. 현관문에서 멈췄네요, 현관문에서. 자, 이렇게 되면 정도용 찬스입니다. 아, 찬스죠. 네. 아, 위기리의 찬스.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위기리의 찬스가 오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정도용 프로 티샷이 굉장히 큰 미스가 있었는데 네. 지금 찬스, 오히려 찬스를 만들었어요. 실패 일단 조용히. 정도용의 아, 짧아. 중앙 어프로치 멈춰야죠, 멈춰야죠, 멈춥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르막 라이이긴 하지만 지금 이지수의 남은 거리가 13m. 이지수. 오, 거리감 좋아요, 좋아요. 아! 오, 맞췄어요. 됐어. 거리감 좋네요. 자, 정도영의 파펏. 정도영 파펏. 야가나요? 그렇죠. 괜히 했죠. 야, 네. 아. 내리막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오르막인데 오르막만 하지 않았어. 내리막만 했어요. 내리막만 했어요. 기가 막히게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치면 지겠구나. 자, 3번 홀 파스를 올립니다. 거리는 141.1m. 아, 이지수 프로는 탄도가 좀 낮죠. 그래서 맞바람을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바람이 살짝 왼쪽에서 우측 맞바람이고요. 자, 이지수의 투샷. 바람은 바람, 좋아요. 바람, 바람, 바람은 바람 때문에 짧죠. 네. 안 돼! 손으로 휘 저으면 갑니까? 자,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어요. 아, 그런 정도영. 그런 슬픈 표정으로 하지 말아요. 정도영의 옵션. 바람 이겨내나요? 올라오나요? 아, 바람이 세다고 말씀드렸죠? 클럽 선택이 중요해요. 클럽 선택이. 자, 13.9m. 네. 아, 그리고 이지수 프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어퍼치의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도영의 세컨샷. 정도영? 예! 나이스 파! 오, 기선제압하는 정도영. 잘 치고 언니 눈치를 보는 이 안타까운 광경 어떻게. 파퍼. 아, 좀 더웠어요. 언니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거 웃어야 되나 막 어떻게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지금 원업으로 앞섰기 때문에 정도영 프로의 긴장감도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게다가 지금 4번 홀 파5인데 뒷바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이 불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전수빈의 기록인 굿샷! 295를 넘길 수 없죠. 있을까요? 235. 전수빈은 넘사죠. 자, 원 다운으로 한 홀을 지고 있는 이지수 프로의 네. 4번을 티샷입니다. 아, 방금 뒷바람이 좀 세게 불었는데 이지수 프로가 지금 7차례 바람이 좀 약해요. 아! 일단 원다운 시작되자마자 다시 올스퀘어 만들고 좀 분위기 반전시키려고 바로 그냥 했어요. 아, 생각지도 못한 홀에서 여기서 찬스가, 찬스가 나옵니다. 어, 여기서 자, 이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지수의 티샷. 아, 약간 우측이네요. 아, 이러면 티샷에서 찬스를 써야 될지 세컨에서 써야 사실 될지. 사실 티샷에서 쓸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아, 서브샷에서 핀에 붙일 때 얼마나 붙일. 오, 아. 지금 견제했어. 지금 정도영 프로에게 카이트 카발 집어 던졌어. 아, 그러고 갔어. 미안해. 일부러 되게 아, 나 일로 던졌는데. 던졌습니다. 최근에 임창용 선수가 네. 견제했던 그 정도 상황이었죠? 임창용이 오지원한테 던졌던 네. 것처럼 네. 고의가 아닌 것 같지만 고의인 듯? 네. 고의인 듯 고의 아닌 고의 같은 거. 자, 이지수 세컨샷. 아, 핀 방향. 네.
페어웨이에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지나치면 네. 지나치면 아! 아 그렇죠. 거리감 맞추기 힘들죠. 이러고 못 가면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러고 못 맞았어요. 가면 이러고 못 가면 아! 창피해요. 아! 아! 이러고 못 가면 사실 좀 창피한 거거든요. 지금 맞긴 잘 맞았나요? 아니요. 약간 열려 맞았어요. 열려 맞았어요. 똑바로 가던데? 열려 맞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경기 전명 시작합니다. 주님한테 합을 풀었네요. 네, 이제 화를 내죠. 네, 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찬스 홀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크죠. 어, 네. 자, 알았습니다. 이제. 본인의 원래 거리감과 지금 거리감의 딱 중간이거든요. 그것만 아, 찾으면 돼요. 떨려. 야, 내가 그걸 모르냐? 중간만, 중간 찾으면 돼요. 중간 찾으면 돼요. 불잡이. 불잡이. 아, 네, 정도영이 눈썰미가 있는 선수라면. 컨닝을 했을 거예요. 네. 네. 정도영 프로도 2월에서 붙여갖고 2월에 비기게 되면 네. 아, 승기를 초반에 정도영 프로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짧습니다. 네. 네. 정도영 프로가 짧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리죠. 네. 네. 연습하지 않은 오르막컷이에요.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도영의 버디펏. 어 터치감 좋은데요? 오, 터치감 좋은데요? 좋아요. 와 돌고 나왔어요. 지금 홀을 도는 순간 정도영이 왼손을 치켜들었거든요. 들어갔다 이거였어요. 굉장히 무한하거든요. 네 정례발이죠 정례발. 네 정례발. 자 정례발을 본 이지수 버디팟. 오, 강했어요. 왜 이래? 떨어졌나? 강했어요. 오, 좋네요. 오! 거리감이 중요한데요. 거리감이 중요한데요. 아, 나이스.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자 이지수의 티샷. 아 역시나 왼쪽이죠. 바람 타고 더 왼쪽일 텐데요. 네. 바람 아 바람 너무 많이 쳤다. 피날 쪽. 정도영의 티샷 방향 좋아요. 방향 좋아요. 방향 좋아요. 방향 좋습니다 이거. 오, 이거 방향 좋습니다. 핀 방향. 오, 이거 방향 좋습니다. 그린에만 떨어지면 좋아요. 오. 이지수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전홀에서 네. 지금 이 어프로치 감 거리감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길었죠. 짧지 네. 않았습니다. 긴 게 거리감을 찾은 건가요? 찾았죠. 네. 반은 찾은 거 아닙니까? 이지수 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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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 2.0, 2.1. 2.1. 저게 제일 애매하거든요. 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왔습니다. 내리막포 왔습니다. 자. 드디어 네. 왔어요. 왔어요. 4.8. 연습한 상황이 왔어요. 네. 왔습니다. 거리감만 자, 맞으면 이 퍼스를 성공시킨다면 사실 성공시키지 못해도 네. 지금 파로만 만들어 놔도 괜찮은 라인인데요. 정도영의 버디펏. 연습한 건데요. 연습한 건데요. 컨치지 않고 연습한 대로 정도영 겁니다. 이주수의 파펏. 아, 아 좋아요. 네. 아 잘 나왔어요 20%. 아. 자 남은 세 홀 어떤 선수가 한 홀을 먼저 앞서갈 수 있을지 7번 홀 티샷. 방향 좋아. 아 뉴스 좋습니다. 방향 좋습니다. 당차요 스윙이. 네. 아 페어웨이 지켰고요. 네. 정도영 프로
자, 7번 홀의 티샷. 오늘 드라이버는 괜찮습니다. 네, 거리도 괜찮고 방향도 괜찮았는데요. 아웃축. 아웃축인데요. 페어웨이 지켜야 될 텐데. 아, 벙커 방향. 쪽다. 아, 확실히 이 지금 정동영 프로의 티샷이나 네. 뭐 쇼게임 같은 걸 보면 확실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2홀에서 다시 올스퀘어 만들고 다시 이제 분위기 반전시켜야지. 정동영 선수 지금도 떨리세요? 네, 좀 지금도 떨려요. 떨려요? 네. 어, 7번 홀까지 왔는데 떨려요? 떨려요. 아, 탑볼 쳤. 자, 이렇게 되면 이지수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이지수가 아니 몸푼 거예요. 몸푼 거 박수 그 이런 박수 아니에요. 진짜 매너 없죠. 상대방 선수의 위기를 보고 박수를 치는. 아니 아니야 진짜 박수 아니고. 자 이지수의 아파. 세컨샷인데요. 자 클럽은 어떤 클럽이죠? 6번. 6번이요. 네. 네. 조금 생각을 한 초이스 같아요. 지금 남은 거리 127에 맞바람 6번 아이언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지수의 세컨샷. 방향 좋아요. 방향 좋아요. 제발. 클럽 선택도 좋았고요. 자, 정도영 세 번째 샷. 남은 거리 34.6m. 그린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네. 좀 띄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앞에 벙커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어프로치가 좀 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지금 네. 이 프로가 뭐 거의 승기를 잡은 홀이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5m 이내까지는. 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이거? 잘 들어갔어요! 야 멋있습니다. 진짜 피곤하네. 와 대박. 자 이지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넣던지 어떻게든 이걸 이거 욕심부리면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지수의 버디 팟. 이지수의 버디 팟. 버디 팟. 이지수. 짜스. 원 안에 들어갑니다. 네. 아. 거의 다 이지수 프로가 이 프로 아니 이 홀에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네. 정도영 프로의 기가 막힌 어프로치로 계속해서 올스퀘어로 게임 이어갑니다. 맞바람 4.0 정도면 거의 한 클럽 반 이상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지수의 8번 홀 티샷. 방향은 좋죠. 네. 방향 좋습니다. 방향은 기가 막혀요. 맞바람을 네. 뚫고 그래도 거리가 많이 나갔네요. 이거 보세요. 바람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한강은 정도영 프로 편입니다. 지금 선배가 얘기하는데 폭발하는데요. 네. 그렇게 개념이 없는 선배예요. 네. 그래. 선배를 우습게 알고 후배는 쥐잡듯이 잡는 이지수 프로입니다. 네. 자 이제 자, 그리고 지금 그 티샷 안 좋아요. 정도요? 장난 톤이 달라. 페어웨이 정중앙. 나란히 나란히 정도영의 세컨샷. 아 우측이에요. 우측에 밀렸어요. 이거 우측인데요. 옆집 가나요?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 우리 집과 옆집 중간. 자 맞바람 다시 늘었습니다. 4.0. 네. 바람 하늘도 이지수 프로를 버리고 있어요. 다 내 편은 없어. 이지수 프로의 어프로치 거리만큼 바람도 일정합니다. 오 방향 좋습니다. 방향 맞바람이, 좋습니다. 맞바람이 이거 거리도 좋은. 큰일 났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 너무 잘 맞았어. 잘못 잡은 줄 알았어. 몇 번이었어요? 6번이요. 6번이요.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괜찮아.
뭐 어차피 어프로치도 뭐 비슷하니까. 이지스 프로가 어프로치를 항상 짧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얼추 비슷하게 거리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아, 이거 안 내려가나요? 이건 쓴단 말이에요.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러면 쓴단 말이에요. 다워 같은데? 스크린 기계가 팔을 돋아요. 네. 나이스 어프로치라고 지금 큰일 났는데 말이죠. 해 그냥. 아 되게 말해주고 싶은 표정을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어. 네. 말해주고 싶은데 이건 뭐 말해주고 싶은 게 못 치니까. 자 정도영 세 번째 샷. 어 지금 오르막을 남겨뒀고요. 여기서 멈춰줘야죠. 멈춰줘야죠. 2.8m. 자전거예요. 괜찮습니다. 아 진짜 어려워. 자 이지수의 남은 거리 6.2. 이지수 파퍼 파퍼 파퍼. 어, 이렇게 되면 갑니다. 가요. 6.6m. 괜찮아. 잘했어. 지금 떨어지는 위치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오르막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오르막과 평지 연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인 거죠. 자, 정도영의 생전 처음 해보는 직선 펏. 아! 자, 팔을 하고도 자꾸 이지수 프로의 눈치를 봐요. 좋아하지 못하고 이지수 프로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이게 째려보는지. 이상하게 내려오면서 계속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잘해도 우선 나이스 해줬는데 막 이래요. 이상하네. 왜 그러지? 에? 눈치를 봐요. 잘만 치면 이길 수 있겠다. 자, 괜찮아요. 이지수 8번 홀에서 위기가 옵니다. 남은 찬스도 없고요, 지금. 정동영 프로님. 네. 이번 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일단 티샷이 잘 가면 네. 공격적으로 쳐보려고. 네. 티샷이 어렵게 되면 지키는 방향. 네. 네. 자, 마지막 홀입니다. 정동영 프로의 티샷. 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요. 페어웨이 지킵니다. 아... 자 이제 반대로 이지수 프로는 이제 뭐 없죠. 뭐 무조건 질러야죠. 무조건 가야죠. 네. 무조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올인. 아웃샷. 가운데 좋습니다. 네. 자, 이지수 프로는 지금 이 홀에서 남은 판돈을 다 걸어야죠. 네. 아, 약간 아~ 얇았는데 괜찮아요. 네, 살대죠. 공격적으로 치는 것처럼 보이면서 갖다 대는 네. 세컨샷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죠. 아, 좋아요. 네. 푸샷. 나 너무 힘들어. 네. 뭐 그림에 일단 가깝게만 올려놓으면. 여기서 정동이 버디를 치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어, 서드샷, 어, 컨트롤. 어, 아, 이거 짧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아, 네. 정동영 프로는 어제 그 전수민 프로와 에버랜드를 갔다 왔대요. 하루 종일. 진짜요? 네. 이지수를 얼마나 잡아봤어요? 나 완전 야 잡아봤다. 네, 키 작다고. 시합 전날 하루 종일 에버랜드를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놀았을까? 자 이지수 가장 중요한 샷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샷. 방향이 아. 우측인데 아, 짧죠? 방향이 우측이다. 자. 아? 자 정도영 프로보다는 좀 앞에 갖다 놓고 정도영 프로의 버디 팟을 먼저 보고 좀 이지수 프로가 플레이를 했으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먼저 버디 팟을 하게 됐어요. 이번을 비교도 이지수 프로가 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리, 정도영 프로의 남은 거리를 봐서는 이지수 프로는 무조건 버디를 성공시켜야 하는 그쵸. 상황입니다. 이지수의 버디 팟.
제발. 1.1. 1.1의 여신 우리를. 아 진짜 이상하네. 자 8호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되면 정동 프로가 슬리퍼스를 하기 전에 슬리퍼스를 하지 않는다면 이즈 프로는 다음 홀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 게다가 블랙도 이렇게 없어요. 네. 네. 정동 정동의 버디퍼. 아시아. 괜찮습니다. 제가 2승 하고 원래 좀 욕심이 나서 3승 솔직히 하고 싶었어요. 아 정동영 프로 깔끔하게. 네 지금 투업으로 승리했는데 사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동률이 됐을 때 사실 업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또 순위가 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마지막 홀에서 한 홀을 더 추가를 하면서 투업으로 정동영 프로가 이지수 프로를 꺾었습니다. 다 망했어. 나 수빈이라고 했죠. 아, 처음에 목표가 1승이라고 했는데 2승까지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이제 다음 시합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 한 것 같아요. 네, 비조 예선 네 번째 경기 승리를 한 우리 정도영 프로에게 플렉스 파워에서 제공하는 예선 승리 수당 10만 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으로 경품으로 플렉스 파워 100ml 상품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선 2승째 20만 원. 네, 또 4강 진출이 확정이 되면 그 꿈에 그리던 전수빈 프로와의 여행이 눈앞에 살짝 다가오고 있어요. 이지수 프로님 아쉬우시겠지만 첫 번째 네.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준결승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네.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한 가지는 만약에 도우정 프로가 두 경기를 다 이겼다 네. 그러면 이지수 프로가 못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아 그러면 도우 프로를 아 그래요? 출연하고요. 본선 꼭 가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자, 너가 잘해야 돼. 네. 승리를 거둔 정동영 프로 게임을 같이 해준 이즈 프로에게 큰 박수 전달해 드립니다.